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CNN이 김어준에 대한 집중 방송을 했는데 김어준이가 왜 정치적 탄압을 받았으며 또한 김어준이가 TBS 뉴스 공장에서 왜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지 CNN이 특집 보도를 했죠. 그 제목만 보면 왜 한국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뉴스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새로운 유튜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약간 보면은 이 김어준이가 정치적 탄압에 의해 강제로 하차한 것처럼 CNN은 강조하고 있지요. CNN 기사에서 김어준의 유튜브를 소상하게 전하며 김어준이 대한민국 보수 언론 공정하게 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에 의해 김어준은 퇴출됐다. TBS의 잘못된 결정에 김어준 씨는 한마디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TBS, CNN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국내 100만 이상 유튜브 채널 좌파 우파 통틀어 많은데 왜 CNN은 유독 김어준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이 채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을까요? 김어준의 이 TBS 퇴출과 또한 김어준이가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는 방송인 진보 방송인으로서 그가 이런 업적과 함께 김어준의 유튜브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AP통신 또 기타 외신들에 대해 특히나 뉴욕타임즈, AP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미국의 이 주류 언론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죠. 아시는 바와 같이 CNN은 이미 얼마나 많이 좌경화를 뛰어넘어서 친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CNN이 김어준에 대한 유튜브, 진보 성향의 김어준에 대한 이 피해의식, 또 지금 현재 그렇지만 김어준은 유튜브를 하면서 꿋꿋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대반전이 무엇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CNN 기자는 서윤정이라는 한국계 기자.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한국 서울에 위치한 서울 여대를 나온 한국계 기자이며 전문가들은 CNN 소속 한국인 기자의 기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서 걸러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신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한국인들이 쓰는 기사인 만큼 좌편향될 수밖에 없으며 이 대반전의 핵심은 바로 서윤정이라는 CNN 기자가 이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기사를 썼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작성한 CNN의 해당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 진보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또한 김어준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꿋꿋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계,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들, 한국계 외신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에 나왔다고 무턱대고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외신을 읽을 때 그 기자의 국적과 정치적 성향
매체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편향된 기사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외신들, 뭐 CNN이라든지 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포스트라든지 AP통신이라든지 뭐 많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기사 서울발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계 기자들이니 여러분들도 한국계 외국인 기자들이 쓰는 기사 알아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 조언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도어 스태핑 또 얼마나 화끈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